차 댈 데 있었어요? 네, 한 자리 비어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뵀어. 마침 너 만나러 오는 길이기도 해서 내가 같이 차나 한잔 하자고 했어. 상의할 일도 있고. 실은 환일철강에서 위약금 소송 들어왔거든. 환일에서? 그래서요, 태욱 씨. 태욱 씨가 변호를 좀 맡아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요. 그쪽으로 잘하는 친구를 알아봐드릴 수는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해요. 미안해, 헤라나. 내가 마음이 급해서 염치없이 말을 꺼냈네. 네 생각하면 내가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 건데. 당신이 맡아줘. 아무래도 남보단 사정을 잘 아는 우리가 낫지 않겠어? 은주 지금 홀몸도 아니고. 부탁해, 태욱 씨. 제 연락처입니다. 오실 때 계약서 원본 가지고 오시고요. 살았다. 고마워요, 태욱 씨. 고마워, 헤라나. 미안해.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같이 저녁 먹으면 좋을 텐데. 뉴스 때문에 들어가 봐야 돼. 괜찮아. 시간 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뭐. 지하철역 어딘지나 가르쳐줘. 그냥 제 차 타고 가시죠.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요. 괜찮아. 그냥 같이 타고 가. 죄송해서 어떡하죠? 계속 폐만 끼치고. 나 집에서 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네. 저 괜찮으시면 저녁 드시고 가시겠어요? 혜란이도 뉴스 때문에 늦게 들어올 텐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준비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식사하시면서 환일철강 계약서도 같이 봐주시면 더 좋고요. 혹시 제가 불편해서... 아니요, 불편한 건 아니고요. 다행이다. 그럼 식사하고 가세요. 강 변호사님이신가 봐요. 나 서운 주스 집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 30분 전입니다. 스탠바이 해주세요. 선배. 언니. 응. 그래. 예? 이거 맞죠? 그러네요. 계약금을 꽤 많이 받으셨네요. 그래요? 전 얼마 받았는지 잘 몰라서. 돈도 개인이 아니라 법인 통장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법인 돈은 함부로 뺄 수도 없다면서요? 아직 대표자 이름 안 바꿨습니까? 그게 장례 치르고 어쩌느라 경황이 없어서.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절차도 잘 모르고요. 혹시 법인 관련 서류들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혹시 방해되세요? 아니요, 그쳤습니다. 실은 이 노래 혜란이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던 노래거든요. 저도 따라 듣다 좋아하게 됐고요. 아, 네. 어젠 많이 늦었나 봐? 어. 저녁 식사만 얻어먹고기 못해서 환일 철거한 계약권이랑 그 다음에 법인 관련 서류들까지 좀 봐주고 오느라고. 그랬구나. 잘했네. 그래도 담부터 늦을 땐 전화라도. 잠깐만. 여보세요? 사진 속 그 사람 확보됐습니까? 아니요. 케빈 리라는 골프 선수의 매니저라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케빈 리 매니저라고요? 경찰에서도 그 사람을 쫓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혹시 알아야 하는 상황이 더 있는 건가 해서요. 나 먼저 출근해 여보. 잠시만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은주랑 환일 철강엔 언제 들어가? 오후에 들어가기로 했어. 난 오늘 좀 많이 늦을 거야. 토요일이잖아. 뉴스 말고 다른 일정이 좀 있어. 간다. 그 매니저가 뭔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중요한 증거 자료나 단서 같은 거 말입니다. 걸 빌미로 협박하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경찰이 쫓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일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지부터 알아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설마 백동현이요? 그렇다면 진짜 재밌겠지. 그치? 이거 완전 외통수인데요? 아닙니까? 그냥 가는데요?
선배님. 왜? 선배님. 아, 왜? 고혈안이 신고한 줄 알았어요. 제가 고혈안을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고혈안을 왜 협박했는데? 너 뭐 갖고 있는 거야? 백동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다 고혈안더러 피의자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도 있는 것처럼 겁을 주면 돈이 될 것 같아서요.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믿어주세요. 진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고혈안을 협박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백동현, 너 협박받고 있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얘기는 절대 할 수 없게 조치해놨습니다. 이 음악 뭐야? 어,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라며. 서은주 씨가 그러던데. 혜란아. 은주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이네. 나는 이 음악 안 좋아해. 집에서 틀지 마. 할까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합니까? 그 사건 검찰로 넘기세요.